소개되자 저희들은 지금 대덕 법사님을 청하여
우바스 우바인께 도전하여 모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대적 고산군을 의지하여 삼계계와 오계를 받아 참된 불자 되기를 다짐하니 자비로 저희들을 어렵히 여기옵소서. 자비로 저희들을 어렵히 여기옵소서. 자비로 저희들을 어렵히 여기옵소서. 큰 자비로 저희들을 어렵히 여기옵소서. 성령과 성령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계사를 지나는 여사 부대들을 위하여 계사가 되어졌느니라. 물어,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분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시하십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4,000가지의 한량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또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해와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경건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붓이 됩니다. 이제 오계를 하나하나 쓰라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무릎 꿇지 말고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서 책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삼목숨을 잊지 말라. 모든 생명은 불순에서 온 바이니 그 가치와 권위와 신성은 무엇에도 비할 게 없느냐. 그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섬기고 그가 지니고 있는 끝없는 공덕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편을 얻지 생명을 허락하거나 손상하고 죽일까 보냐. 이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 됩니다. 둘째, 추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라. 모든 중생은 본래로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쓰고 사는 것이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걸림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있는 지혜, 재물, 능력, 그 모두를 이웃을 위하고 또한 참된 자신을 위하여 남김없이 발휘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자유로이 통하여 쓸 것이거니 어찌 하물며 서로 맞고 감탄심을 내고 남의 것을 욕으르며 빼앗거나 훔칠까 보냐. 이것은 복덕의 종자를 끊는 것이 되느냐. 셋째, 사음하지 말라. 일체 중생이 원래 청정한 자성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이것을 등지고 분별심을 일으키고 그 중에 다시 집착심을 일으켜 그 마음을 흐리게 하며 탁하고 어지럽게 할까 보냐. 염착심을 내고 마음을 붙이고 혼란하게 하는 데는 애욕이 어떠니 마땅히 경계를 당하여 자성의 청정을 잃지 말 것이거늘 어찌 하물며 마음을 방자하게 하여 음행을 탐착하고 윤리를 어겨 사음을 행할까 보냐. 이는 청정의 종자를 끊는 것이 됩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일체 중생 모두가 그 자성이 진실하니 오직 진실을 생각하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일체 경계에 진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진실을 말하여 진실을 이루게 하는 성스러운 무늬고는 어찌 하물며 진실을 우기고 후망을 보아 망령된 말이나 꾸며내는 말이나 행세에 따라 도말하는 말이나 모질고 혹한 말을 할까 보냐. 이것은 진실의 종자를 끊는 것이 됩니다. 다섯째,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 사람마다 본성이 원래로 고요하고 본래로 밝았어 일찍이 동요 증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고운 성품대로 깨끗하고 고요한 삶이 정념을 간직하여 항상 지혜로 통달할 것이거나 어찌 하물며 생각에 미혹을 일으키고 분별 동요를 일으켜서 그 마음을 어지럽혀 본성을 잃을 것이며
더욱이 인성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물렀더라. 신심을 크게 해치는 술을 마셔 취할까 보니 이것은 지혜의 종자를 끊는 것이 되느니라. 이러한 부처님의 오해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며 행동 강행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의 발견의 길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이제 해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동굴을 밝히는 것입니다. 해를 받는 이들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또 해를 받았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크나큰 이익이 되는 것이니 불덩이인 줄 알고 잡으면 손을 덜 대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앉아서 해를 받고 서서 어길지라도 해를 받는 것이 최선의 공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숙의 제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은 허물을 삼보전에 모두 참회할 것입니다. 숙의 제자 제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거듭나는 예절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불법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도 날개 모르게 몸으로 지은 살생 수도 사음 등례제와 입으로 지은 기어 마음으로 양설 악구 등례제와 스스로 지은 강력 진의 우치 등례제가 것도 없고 한량도 없사옵니다. 이제 모두 드러내 참회하며 자비로 부르시어 부르담을 얻게 하여 주소서. 아민고 아민고 아민고. 책 들으시고 참여지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장숙이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지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회와 연기를 마쳤습니다. 선남자 선녀님들이여, 우리할 때 그 수계할 때 마중 수계할 때 그 느낌이 여러 생에 채운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삼보전에 기회할 차례입니다. 책을 똑바로 봐주시고 큰 소리로 합성하겠습니다. 숙의 제자 제인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성불한 그날까지 거룩한 부처님께
가르침에 기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리합니다. 수계제자 저희들은 이미 부처님께 기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부처님을 모르는 이는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은 하늘과 땅 위에서 홀로 존귀하신 세존으로서 저희들이 공명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수계제자 저희들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에 귀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가르침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수계제자 저희들은 이미 청정한 스님들께 귀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은혜 스님들이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스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화합 잘 된 모임으로서 저희들이 공유하는 바입니다. 대신 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성남자 성인님들여 대가를 준비하여 마쳐주십니까? 이제 대사가 대조물을 하나하나 쓰라고 지킬 것을 물어보시죠. 여러 대신들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야 합니다. 첫째, 한 목숨을 해치지 말라.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바뀌고 살아라. 이것이 너의 성남자 성령님들에게 그들은 몸과 목숨을 대할 때까지 너희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힘껏 보셔라. 이것이 너의 성남자 성령님들에게 그들은 몸과 목숨을 대할 때까지 너희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셋째, 사업하지 말라. 몸과 마음을 충전히 받아라. 이것이 너의 성남자 성령님들에게 너희들은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너희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켜라. 이것이 너의 성남자 성령님들에게 너희들은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너희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술 먹고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라. 이것이 너의 성남자 성령님들에게 너희들은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너희를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성남자 성령님들에게 삼계와 오계 약속을 잘 받아 마쳤으니 이제 행하고 원하는 것이 서로 이루어지도록 원을 세워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수계제자 저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반응합니다. 부처님 전에 삼기를 다짐하고 오계를 받아 이 공덕으로 저희 모두 악도와 사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모든 행각을 성취케 하여 주시다. 또 수계의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서 모두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땅의 정도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몸으로 실현하고 자비를 생명으로 삼아 모든 중생을 도와하여 다함께 생사를 해탈게 하였습니다. 나무 서가문입을 나무 시아문사 서가문입 714조를 펴주십시오. 714조 해양. 오늘 저희들이 수기한 큰 공덕과 다음은 복덕을 모두 해양합니다. 원컨대 어둠 속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을 한량없는 광명의 나라 불국도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시방삼세 부처님과 종량 보살님들의 거룩하신 발자취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마하반냐 바라니 마하반냐 바라니 마하반냐 다음은 수계증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증 유기란
불장님 합장하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수계점 성명 유희란, 원명 상낙행. 이 도리는 하늘이 덮지 못하고 땅이 씻지 못하며 항상 자비 광명을 놓아 일체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5개. 하나, 생명을 죽이지 마라. 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셋, 사업을 하지 마라. 넷, 거짓말을 하지 마라. 다섯, 술을 마시지 마라. 불기 2565년 8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사찰 제108호 문수산 법률사 주지 현암. 큰 박수를 주십시오. 수계점 성명 장혜성, 본명 무연승.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장혜성 불장님 수계점 성명 장대현, 본명 연화연.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수계증 받으신 분께서는 장례를 받아주십시오. 다음은 법문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관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빨리 10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승계라고 보여지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대부분 그들의 일동이니 험하고 악독한 악동 길에서 그들을 위하여 의지가 되니 만일의 청정한 길을 따르면 마치 큰 배를 탄 것과 같나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이런 일종의 일종의 원하고 악독한 악동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의지가 되니 만일의 청정한 길을 가르면 마치 큰 배를 탄 것 같나니 너희 나와 남을 치료하라 삼계의 바다를 건너주는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은 게으른 그대의 일동이니 험하고 악독한 나쁜 일에서 그들을 위하여 의지가 되니 만일의 청정한 길을 따르면 마치 큰 배를 탄 것과 같나니 너희 나와 남을 치르다가 삼계의 바다
시제품이라고 대응을 체크하는 영향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고를 받고 도착해 항상 기본이 3기 그래서 3기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가 통하느냐 3기에 오면 반사적으로 원수처처럼 탁 나와야 돼요. 부친과 가르친과 수능을 잃지 않고 나는 부자에서 고개를 지키고 사회생활을 잃고 부족하지 않고 사회도 고민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술을 과도하게 취하게 마시지 않는 사람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 훌자는 뭘 믿어? 뭘 하는데?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정말 영수처처럼 나오셔야 돼요. 아, 배우고 계시죠? 고개 다 배우시죠? 우리 부자 회장님 다 배우시죠? 기분이 나해오시죠? 저 외부자 나해오시죠? 고개는 배우셔야 됩니다. 고개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다가도 글자가 지켜야 되는 게 뭐야? 글자는 뭘 해? 글자는 뭘 믿어? 하면 3기 고개가 확 나와요. 그 다른 거, 더 가르침, 사슴이나 팔쪽 이런 건 없어합니다. 질문은 마음이 확보했을 때 그 다음에 교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수익은 어떤 분이고 세례관은 뭐하고 그런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3기로 놓고 3기는 세 가지 고배 부처님 고배, 가르친 고배, 승각 그게 3고 13자에 몸을 붙잡고 3고배로 큰 의심하셔서 또 부처님과 가르침은 여러분들 충분히 보물답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 생각은 몸이 맞을까라고 의심될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괜히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개인 현황 선생님, 개인 여러분들이 아는 선생님 한 분한테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해도 되지만 생각, 선생님들이 연연 가슴으로 모여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공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야. 글자니까. 글자 아닌 사람은 괜찮아요. 오늘 특히, 3기 5개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그걸 깊이 새겨줄 수 있겠어요. 글자는 3기 5개가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승가에 대해서도 늘 존경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환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지는게 기본이다 라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개를 만드는 개는 개율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자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십성계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글자라면 그리고 그 수행자라면 지켜야 될 10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나가지고 선생님과 이렇게 되면서 글자는 5개, 수행자는 10개, 그리고 보살은 48개,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48개, 부모님은 48개, 축축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많은 348개 중에도 이 5개가 기본이 돼서 나열되었어요. 탈생하지 말아야 돼서 쫙 몇가지 부족질하지 말아서 쫙 몇가지 이렇게 해서 내부의 성격과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리지 그 국자도 지켜야 되고 이 오대가 가장 기본이 되고 부처님 당시에 이 국자님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 이 선보가 만들어지고 부처님이 깨달았으니까 부처님 됐잖아요. 그럼 지금 깨달은 그냥 모양이면서 깨달은 연기법이나 가슴에 그리고 상권을 풀어놓고 가르침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의심과 함께 수행을 해서 5기분을 만들면서 정보가 만들어지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스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그 밖에 나가보면 두 번째 백화에 나가있어요. 두 번째 백화의 야사 야사상자의 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교 전문 수행자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야사장자가 이제 출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 승가장자 얘기를 나옵니다. 그 야사가
자기 뭘 먹고 있는데 정말 이쪽에 가서 부처님께로 가잖아요. 가서 부처님을 모르고 싶고 부모님도 싶고 최초의 제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 귀한 아들이 출마해서 안 보이니까 막 산으로 불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당신 아들 신발, 황금 신발이 보입니다. 그 몸을 황금 때문에 수행자들 집단을 가해서 생각잖아요. 부부가 함께 아들을 찾아가니까 정말 부처님이 살고 있는 그 수행자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을 부처님께서 오시려고 딱 보시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앉아서 어머니의 시간을 여러 가지 바꾸고 세상에 살아가는 위치, 인생의 끝없음, 무상함 그런 생각을 그럴 때 그 두 분이 아들을 보기도 전에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하시는 방편으로 세상 살아가는 일을 그러시면서 아 저도 솔직히 하겠습니다 하고 최초로 신앙을 배워요. 그게 그의 사도의 영예가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제가 발견되는 과정이 부처님 당신이 만들어져요. 오늘 여러분들도 부처님 품에 들어와서 불자가 되고 또 어디에서 살고 있지만 영을 잃는 불자로서 잃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부처님 사도의 영예를 당연한 거고 불자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또 책에도 많이 말씀했지만 3개월도 우리 부처님의 행동이 생활 수치를 그 신앙고백을 그분들이 2500년 전에 부처님한테 했던 최초의 자가자로 했던 신앙고백을 그럼 우리 기본 부자님들 다 알고 있으세요. 그 세부 부자님은 처음으로 들리는 거니까 한번 큰 소리로 부처님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다음 주에 8월 22일에 성당에 신고된 날인데 그때 우리 불교선전이라고 정전에서 출판한 이만큼 두꺼운 책을 우리 건우 공화국 부장님이 공양 올렸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 책 첫 페이지에 제가 이걸 붙여드릴 거예요. 붙여드리면 매일 불교선전을 딱 놓고 여러분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시면 그럴 때마다 삼기계를 하고 오계를 하신 오계를 여러분들이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을 하셔야 하고 그 밑에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하시고 오늘의 경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다 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2일 오시면 제가 다 만나드릴 거예요. 그리고 둘째 주는 이 불교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둘째 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사 유일한 부자님은 제 수별이 아닌 거지만 저희 요원장에서 부자님은 처음 그게 부모님이 부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뜻한 마음에서 이 서원을 가슴으로 행복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가슴도 놓지 말고 불자에서 최초의 신앙고백
그대로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물론 스님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제 이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는 그 시기를 만들어가는 제 이외 탄생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대파리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교님도 있고 연분도 있고 혹시 농사를 꼭 했습니다. 그 수행 공부를 짓고 또 보시공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는 수행이나 보시공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영원한 행복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을 받는 것은 제 2의 탄생이고 제 3의 탄생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을 맞이하는 수행 공덕과 보시의 공덕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행을 받으시면 이런 공덕으로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부자들이 아직까지도 소개받는 거를 아주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소개가 옛날에 10년 전에 받았고 20년 전에 받았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런 부자이면 다시 소개받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절에 다니다가 좀 몇 년 안 갔을 때, 끝났을 때, 주님도 못 뵙고, 스님도 나도 아니고, 공간도 많이 못 오셔서 그런 마음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수를 하시거든요. 그 용기를 못내는 부자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연락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부담스러워 보는 분도 있어요. 아, 내가 그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 있지? 어떻게 거짓말을 안 당할 수 있을까?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개를 못 받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생활에 나와서 어떤 두 분이 열심히 일어나다가 목을 너무 많았어요. 근데 큰 강화를 달려있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같이 가자는 분들이 제일 앞서 가고 그런 분과 그 분과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아,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넣었는데 물집이 너무 많아서 나와. 우리 모두가 다 마셔도 저 물을 다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시지 못해요. 다른 옆에 사람들이 애쓰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킬 것이 두려워서 안 받으면 더 물이 있는 것보다 안 마시는 것 똑같아요. 한번 책에도 말한 것처럼 물이 뜨거운 줄 알면 안 만지잖아요. 뜨거운 줄 알면 좀 살짝 만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은 행동에 그것만 정리하는 거고 또 도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고 또 불자로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불자가 되는 착륙이기 때문에 이 어디나 지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불자의 꿈은 이건 그냥 절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내가 불자로서 못 생명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 보호사회를 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보살님 하지만 보살이 뭐야? 그냥 이름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살이 이름이 아니에요. 보살은 육바람을 승치한 사람을 보고 보살이에요. 우리 숙제가는 가장 기본이 돼서 우리가 육바람을 승치할 수 있는 보살을 등록할 수 있으면 이 일로부터나 불교대학을 끊임없이 부어요. 끊임없이 부처님 본문을 드려요. 예,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혼자 그러다라고 해서 복당이 안 채워지겠지 하면 늘 이상하신 이상 이렇게 정말 복당이 크니까 그리토기를 해도 선생님 어려운 이름들이 들어와서 복에 참석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보살로 가는 일이고 영원한